뇌종양을 앓고 있는 8살 한인 소녀 미셸이 제주도에 가고 싶은 소망을 이루게 됐습니다. 매년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크업 위시 재단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지원으로 미셸 양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한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차례 수술과 키모, 방사능 치료를 진행 중인 올해 8살의 미셸 김양. 한국에 다녀온 친구의 사진첩을 구경하다가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제주도에 가기 위한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뇌종양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미셸 양을 위해 메이커위시 재단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부모님의 친구분 댁을 방문한 미셸에게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과 다양한 선물 그리고 깜짝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제주도 꼭 가니까 너무 좋아요. And I won't forget this day ever in my life. 미셸 양과 가족들은 다음 주 월요일 열흘간의 한국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 1년여간 힘든 시간을 견뎌낸 미셸 양의 부모님도 환하게 웃으며 설레하는 미셸을 보며 감동의 눈물과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미셸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우리 미셸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미셸이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가고 싶었고 아플 때 항상 뭐랄까 엄마랑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미셸이 가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1980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28만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메이커 위시 재단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행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단 측은 미셸 양을 계기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한인 어린이들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The impact that it has on a child's life can really impact them forever. In fact, it can make them more receptive to treatment. It can help their emotional state. As one wish mom likes to call it, it's medicine for the soul. 2007년부터 메이커위시 재단을 후원해오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는 후원금과 함께 여행 가방과 제주도 안내 책자, 여행 물품 등 다양한 선물을 미셸 양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이번에도 300만 불, 또 3년에 걸친 300만 불의 자원 지금으로 여러 그 아픈 어린이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게 목표고. 메이커위시 프로그램 지원은 wish.org를 참고하면 되고 케어링 브릿지 웹사이트에서는 미셸 양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